자,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. 야, 맛있겠죠? 색깔 잘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간을 볼게요. 예. 너무 아, 야, 야, 진짜 맛있다 이거. 야, 이게 방어가 맛있어서 그런가? 타레가 맛있어서 그런가? 야, 가만 있어봐. 야, 가브라 보세요. 야, 이거 진짜. 아, 야, 야, 진짜. 밥이다, 밥. 밥도둑. 그리고, 와사비. 좀 찍어가지고. 아. 야, 진짜 구린다, 이거. 진짜 맛있어. 어, 얘도 맛있고. 완전 밥도둑이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이게 보세요. 생강 안 자체가 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, 간을 조금 세게 잡았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꼭 간은 여러분들이 꼭 맞추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적셔가면서 드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간 맞춰가지고. 너무 짜지 않게. 너무 많이 쪼이시면 짭니다, 여러분. 쪼이실 때 간을 보시면서. 야, 녹아, 진짜. 어우, 시원하다. 아, 당육수가 제대로 뽑혀대고.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그로 같은 것도 맛있어요. 마그로. 마그로는 조금 아마 이 방어보다는 조금 살이 퍽퍽해질 텐데 그래도 제가 가르쳐드린 이 레시피들 하면은 간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. 그런 생선이 더. 자. 아. 굿입니다. 굿. 진짜. 야. 그리고 여러분도 꼭 이런 테리야키 같은 거 이 와사비에다 꼭 드셔보세요. 와사비 좀 듬뿍 해가지고 잘 어울립니다. 야, 이게 또 파가 또 맛있다. 조금 매콤하게 먹을까? 이쯤이 어우. 아, 진짜. 요것도 여러분들 꼭 깨보세요. 이런 건 뭐 다 아니까, 여러분들, 그죠? 그냥 스프예요, 스프. 야. 이게 같이 해가지고. 자, 진짜 이거. 아, 웃음밖에 안 나. 야. 야, 이게요. 진짜.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맛있는 부분을 내가 먹고 있어, 지금. 그 불이 그 있잖아요. 방어. 뱃살 완전 채. 그 머리 쪽 부분. 야, 정말 죄송합니다, 진짜. 누구한테 미안한지 진짜 이제 모두한테 미안해.
아우 시원하다 이거. 아우 얼큰해. 야. 이 아브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. 녹아요. 녹고, 그 다음에, 역시 아브라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르쳐드린 이 탈의 맛이 딱 맞습니다. 진짜. 딱 맞아요.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. 진짜 후회 안 해. 마지막. 아, 진짜 맛있었어 진짜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보세요. 이게 시간 지나가지고 차갑게 되면 약간 더 이게 늘어집니다. 이렇게 약간 굳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거 생선 아니더라도 그냥 요것만 넣고 살짝 졸이면은 데리야끼 소스가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 뭐 토리니쿠 닭고기 같은 것도 해보시면 될 거예요. 다 돼요. 아 잘 먹었다. 야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. 야 진짜 잘 먹었다. 요거 여러분들 꼭 하세요. 영상 끄고 바로 만드세요. 그래도 기왕이면은 그 방어 있잖아요. 방어를 한번 해보세요. 꼭 방어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맛 찾아가신 다음에 다른 요리도 이제 적용해가지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그래서 제가 맛 표현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겨울방어 있잖아요. 그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 겨울방어. 요놈이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살짝 녹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. 거기에다가 조금 그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이 간장하고 이 설탕 이 단맛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4일 숙성된 거를 썼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감칠맛이 올라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이거 맛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진짜 무진장 맛있어요. 무진장 맛있어요. 역시 4일 숙성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뭐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저같이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요 오늘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테리야끼 소스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만들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